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주인장의 솜씨가 진가를 발휘하는 메뉴는 바로 한식. 그 손맛은 결코 따라할 수가 없다고요. 이건 뭐예요? 아, 홍어. 이토록 다채로운 반찬 가운데 최고 인기 메뉴는 뭡니까? 그래, 너로 정했다. 낙지볶음 만나보시죠. 반찬 가게를 열기 전 낙지 전문점을 운영했다는 주인장. 낙지 손질에서 그 내공을 엿볼 수 있다죠. 천일염하고 무즙이에요. 천일염은 그 뻘 제거하는 데 탁월하고 무즙은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좋아요. 주인장의 선택은 바로 천일염과 무즙. 바락바락 힘껏 손질하는데요. 모든 네?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이 과정을 무려 5번 반복한답니다. 최고의 낙지 맛을 위해 꼭 거치는 단계라네요. 이 놀라운 차이 보이시나요? 이어서 양념장 만들 차례 고추장과 전분가루, 조청 등에 이어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. 배와 사과 그리고 양파인데요. 세 가지 맛이 잘 어우러져 은은한 단맛을 낸답니다. 먹기 좋게 썰어둔 채소와 낙지, 양념장을 넣고 불맛 살려 볶아주는데요. 여기에 주인장의 비법이 하나 더 들어간답니다. 잼인가요? 처음이에요.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었어요. 이제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볶아주기만 하면 별미 중 별미 주문율 1위 낙지볶음 완성입니다.